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케 함을 받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없고 티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철저히 다스리십니다. 어떤 죄라도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와 회개의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지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던 애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저할 필요 없이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 핑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 했던 요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은 유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회개를 공고하면서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문화에 젖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식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장은 메시아의 도래로 임할 새 주권의 위대함을 노래한 후곧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한 공의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살면서 그들은 소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들의 소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혹시 물질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형벌과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의 교만과 음란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지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사십시오. 심판 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들포도 맺는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포도원주인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대와 다르게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십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7장은 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린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징조를 주시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즉시 떠나 돌아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교만해져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빨리 결단할수록 내게는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7장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와하스는 그때와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아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다는 이사야의 권고를 거절하고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여 유다를 종속관계 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늠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장에서는 이 땅의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 이제는 자기들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적방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단지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읽게 된 17장의 내용 역시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파멸당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소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멸당하게 된 이유와 파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보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과 이웃의 견고한 나라들의 눈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란 말로 온갖 죄악된 모습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선 앞에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조롱과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